이제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보다 내년 운세, 신년 운세처럼 신년 운세 중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집을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요? 네. 이사하신대 혹시? 어, 네. 이제 이거 이제 나오는 게 본인이 이제 이사 이동 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괜찮아, 다행이야. 이사하는 것도 괜찮고 이사 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지금 학생이에요, 혹시? 네. 아,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리인 거죠? 네, 지금은. 지금은? 이사를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사도 되지만 독립 자치도 해당이 조금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근데 요 이제 이런 점지 보면 이사해서 뭐 자리가 안 좋다, 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일 때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잘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내가 나의 어찌 보면 이제 그냥 쉽게 표현 전공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말을 할게. 전공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사주상에서 이게 예체능 사주라고 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예술 사주? 그것도 반 가지고 있고 그냥 사회적인 사주도 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파라고 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근데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한 가지 정확한 거는 공통적인 거, 본인이 잘해야 되는 건 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그냥 일반 사무직을 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본인이랑 맞지가 않아. 본인은 이 일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그냥 격리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격리는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세금신고나 뭐 회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예체능 쪽에서 뭐 하면은 그것도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맞다라는 거. 내가 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 일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내가 좀 갈 수 있는 거. 본인은 그걸 해야지 잘 풀려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자체가 너무 흔들림이 있긴 하대. 본인 자체가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 내가 진로적인 거에. 근데 이게 뭐 내가 A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확실해. 아, 이건 확실해. 나랑 안 맞아. 근데 그러면 B로 갈아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판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본인 성향 자체가. 근데 바꿀 땐 바꿔줘야 돼, 본인 자체가. 근데 지금은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되게 흔들림이 많을 것이고, 근데 지금 자체가 원래 운이 그래요. 내년 운도. 근데 내년 운이 뭔가 새롭게 내가 봤을 때 바꿀 것 같거든요. 점괘로는 바꾼다고 나오는데 그게 완전 바꾸는 건 아니야. 요 비슷한 틀로 움직일 것 같아요, 요 범위 내에서.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걸로 끝장을 본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은 사주에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야. 본인은 이 사주의 직업적인 건 이런 폭이 커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니까 반반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중에서 나랑 조금 내가 괜찮은 걸 내가 찾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성과를 내고 뭐 이득을 본다기보단 나를 좀 알아가고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내년에는.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 이동수가 들어와 있고, 이동수 뭐 이사를 한다고 하셨지만 이 이동수는 내 진로적인 걸 변화도 같이 해당이 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막 겁먹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아. 근데 성과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경험 자체가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생각을 조금 하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사주의 금전이나 뭐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너무 궁핍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금전이 조금 세요. 돈이 좀 세, 본인은.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본인이 사주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돈을 벌면 잘 벌 수 있어. 일반 보통 평균의 여성들보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평균이 뭐 한 달에 뭐 150 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은 두 배까지도 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주에 좀 돈이 좀 있어서. 근데 이 돈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는 게 중요한 건데 본인이 그게 조금 약하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쪽을 조금 노력을 조금 해보고 좀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사주에서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건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다행히 나중에 큰 지병이 따라든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몸이 좀 약한 정도. 잔병치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본인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지. 내 건강 관리를 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운동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고, 뭐 물어보시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진로 질문하자면, 제가 약간 예체능이랑 사회적인 거랑 이렇게 나눠
그 폭이 넓다 네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아예 다른 쪽으로 틀어도 크게 영향은 없다 이런 지금 무슨 느낌이죠. 일하는데? 뭐 하고 아, 공부하고 제가 있어요? 지금 도예를 하고 있는데, 안 도예. 그래도 요즘 저도 좀 이거 하나만 할순 없다 생각이 좀 많이 현실적으로 힘들지, 그렇죠?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독점을 한다 아니면, 뭐 제가 옛날에 유아교육도 관심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원을 유아교육을 해서 뭐 도예로 접목을 시킬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상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도의하니까 다행인 건데, 무대에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체능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근데 그건 조금 안 맞아. 본인하고는 본인하고는 안 맞아. 근데 도예는 말 그대로 내 기술적인 거죠. 내 장인적인 거고. 근데 이게 잘 맞긴 하지만 요즘 사유 생각을 또 해봐야지. 내 사주에 이게 맞다고 무조건 이거 파는 건좀 너무 미련한 짓이고. 근데 이것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얘기처럼 이걸 조금 내더 기술을 쌓아서 남을 가리키는 거 되게 잘 맞는 거거든요. 뒤에서 하는 게 되게 잘 맞는 거야. 이 뒤에서 한다는 거는 내 무대 앞에 말고 이 무대에서 사람을 가르친다거나, 어찌 보면 이좀 생각 방금 얘기했던 유치원 뭐 유아교육 접목시켜서 뭐 하는 것도 되게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그래서 나는 근데 요거에 국한되지 말고 유아교육도 한번 경험 관심이 있었잖아요. 경험해보고 막상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딪혀 봐야겠던데, 요 바운더리가 너무 한정돼. 한정을 짓지 말고 그렇게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 그럼 휴학은 혹시 해볼 상관이 없어? 휴학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계획을 조금 얘기해 계획이요? 사실 막큰 거창한 계획은 없고, 그냥 제가 옛날에 다른 곳에서 점을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좋아. 했을 때는 저보고 휴학을 절대 하지 말라 했거든요. 절대 하지 말고 칼 졸업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약간 아까 말했듯이 약간 전공에 요즘 흥미는 계속 있는데, 아 이게 맞나 싶은 것도 크고 해서 좀 여행도 다니고 뭐좀 한숨 돌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걸 하고 또뭐 다른 쪽 다른 쪽도 뭐 한번 해보고 예술이든 뭐든. 싶고. 이거는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점을 봐주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좀 있다면, 그분 말도 맞는 거죠. 다른 걸 흐지부지 이렇게 할 바에는 빨리 이거 끝내놓고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저도 그것도 맞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졸업하려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못해도 한 2, 3년 걸릴 거냐, 보통.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부터 조금 경험을 해봐도 되는 거고, 휴학을 한번 해보고, 중간에 1년 쉬는 거는 크게 엄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의 차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야. 근데, 이게 뭐, 휴학을 했을 때, 운이 너무 뭔가 이제, 일적으로 일이 안 잡히는 운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고 허송세월 보내는 운이 있다면, 다행히 그런 운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막 이렇게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가 조금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알 거야. 저걸 맛을 봐야지 나한테 내가 맞고 안 맞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연애운?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네. 얼마나 만났어요? 1년? 1년? 1년 반. 1년 반? 남자친구는 몇 년생이에요? 97년생. 97년생? 성이 뭐예요? 하시요. 하. 지금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막큰 문제는 없는데, 그쪽 가족이랑 좀 문제가 있었었어.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거네. 그쵸, 그쵸. 어찌 보면.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게,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걔 그냥 그 친구랑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집안이라 네, 문제가 있다 보니. 있다 보니. 그쵸. 아직은 입김이 있을 때니까. 아직 남자가 너무 어리니까. 본인도 네. 어리지만. 둘이 이별수의 바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조금 이별수가 있어요. 제일 센 건 12월 달이에요. 아, 진짜요? 응, 다음 달. 근데 막 둘이 막 엄청 싸워서 뭐 그런 것보다 다른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가 시작점이 돼서 좀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이 남자가 네. 조금 네. 남아 보여요. 네. 원래 남자애들은 이 나이 되면 부모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거의 정석인데 여긴 조금 그렇지 않거든요. 네. 많이 좀 잘 들어, 말을 잘 들어. 맞아요. 착한 아들이에요, 그 집에서.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의 문제가 제가 아까 능지가 뭐 없냐고 물어본 게 뭐가 둘이 문제는 아니래. 근데 뭔가 걸려있어, 살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별수가 조금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거. 나는 근데 막상 그렇게 됐을 때 뭐 굳이 크게 엄청 매달리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이별이 아니었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는. 왜냐면 본인은 아직 너무 어리거든.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지나가는 인연이고 끝나가는 인연에 있어서는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 물론 말은 쉽지만 아니 왜 제가 왜 연애를 여쭤봤냐면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두세 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들었던 게 무슨 아, 남자분이 없다 연애 못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때 또 그 어리지만 연애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아 진짜 운이 없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전에는 약간 개인적인 이제 1대1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1대1로는 괜찮은데 다른 요소 때문에 또 방해가 되니까 약간 아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단지 지금 원래 근데 이 나이 때 막 그렇게 만나는 거지 솔직히. 네. 내가 데이터가 쌓여 경험이 있어야지 연애가 좋게 굴러갈 거 아니야. 아직은 데이터가 많지가 않잖아.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삐끄덕삐끄덕삐끄덕 하는 거고 지금 만난 남자들도 다 본인 또래일 거야. 본인 또래. 그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야. 다 삐끄덕삐끄덕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너무 그렇게 막 내가 남자 보기 없고 연애 보기 없고 요 나이 때 다 없어. 그렇게 따지면 다 없어.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냥 아 인연이 아니면 아닌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생각이 드는 건 내가 20대 후반쯤 됐을 때도 그게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꽂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나요. 네. 아 그럼 제 사주에 막 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닌가요? 남자에 대해서 문제 이런 건 없어요. 본인은 본인의 문제? 내가 굳이 찝어서 사주에서 조금 타고났게 네. 조금 몸을 찝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본인은 너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 지금 공부하는 거니. 근데 이게 내 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본인이 이제 나이 먹고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너무 완벽주의자예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해. 그래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 힘들게 만들 수 있어. 뭘 하나 하더라도 어설프게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확실하게 딱 해야 돼.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씩 느끼긴 느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네, 맞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 근데 그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나의 완벽주의면은 너무 좋은 건데 본인도 힘들어해. 그렇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부분은. 그게 문제인 거야 나중에 됐을 때. 그래서 뭔가 사회생활 할 때 외로울 수도 있어. 나를 주변에서 버거워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지 솔직히. 네. 사회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지금부터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나아. 그리고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내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맞춰서 가야 되지. 너무 막 그게 내가 굳이 찝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저기야. 다른 건 뭐 없어요. 아 그래요? 사주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전 뭐야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야. 본인을 힘들게 해. 아, 그럼 혹시 제 사주 보시면서 가족도 보이시나요? 그렇죠. 대충 나오죠. 혹시 저희 가족 중에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많이 안 좋아요, 어머니가? 네. 막 좋진 않아요. 어머니 몇 년생이에요? 73년생. 나랑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성씨가 어때요, 어머니? 이씨요. 이씨. 어머니 몸 아픈 지 진짜 오래됐다는데? 네. 원래 몸이 약하죠? 네, 원래도 막 좀 자주 약간 누워있고 그렇게 했는데, 막 전에는 어디가 막 너무 아프다 이것보다 그냥 허리 쪽 이런 데 약해서. 어머니가 타고난 길을 건강이 너무 안 좋게 타고났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건강한 사람 있고 안 건강한 사람 있듯이 어머니 다 그런 케이스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몸은 평생 몸이 안 좋으셔요. 근데 어머니가 기력적인 것도 타고날 게 약해. 그러니까 기력이 약하면 말 그대로 오래된 말로 이제 귀신도 잘 붙을 수 있는 거고 부정도 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이 어린 사람은 이제 무당들이 부적 써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도가 되는 거야. 어머니는 어디 이런 데 신도가 돼야 될 사람이야. 내가 재수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야. 내 건강만.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실드를 쳐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어머니는. 그래야지 건강해져. 지금 내가 보이기로는 어머니가 원래 타고났기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아픈 것도 오래됐지만 이 정말 이렇게 많이 아파지게 된 계기가 이 집안에 요 본인의 성씨 집안에 그리고 친가 집안에 맞아요. 뭐가 맞다는 소리죠? 일단 뭔가 맞는 저도 알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안 좋게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셔. 아 진짜요? 이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자는 어차피 출가 요인이잖아요. 결혼하면 그 집 식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이씨 집안에 요 어머니 집안에도 있대. 아 진짜요? 안 좋게 가신 분이. 안 좋게 가셨던 게 약간 내 명을 다 못 채워간 거지. 돌아가신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조상이 그렇게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계속 안 좋고 편찮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액바지야. 내가 나쁜 거 다 받는 사람이야 이 집안에. 그래서 가족 간에도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집안 형제들 간에도 뭐 친가 쪽 그 나의 친정 시댁 쪽도 그렇게 돼 나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건강이 쉽지가 않죠. 어머니는 어머니가 이런 점을 보고 다녀야 돼. 아 그래요? 이런 점을 봐서 본인 거 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어머니는 의미가 없어. 내 몸이 건강하는 걸로 가셔야 돼. 그렇게 돼야지 내가 입에 풀칠하고 내가 내 생활을 조금은 할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몸이 계속 지금 73년생이시면 너무 젊으시거든? 네. 근데 몸은 지금 60대가 넘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많이 빌어주기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지 내가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시너지가 돼야지 좋아지는 거지 어느 쪽 한쪽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혹시 아빠도 한번 아버님 몇 년생이에요? 70이요. 아빠가 사업해요 혹시? 아니요. 그냥 직장 다니세요? 사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무 절대 하지 말래.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 아버님 너무 바깥으로 너무 많이 돌아. 바깥으로 많이 다니신다고. 너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편찮다고 하시면 아버지가 많이 좀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 내조.
내조도 아니지 아버지는 외조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나오는 부분이지 이 제가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앞으로 3년 정도 길게 봐서 3년 동안 봅시다 요 아니다 1년만 봐도 되겠다 내년 지날 때까지 금전에 손해를 보는 해예요 투자 빌려주는 거 이런 건 웬만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다행히 아버지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버지도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요? 요 집안에 암으로 가신 분이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엄마가 암이거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도 조금 가지고 있대요 암은 거진 유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엄청 심한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지금부터 내 와이프가 이러다 보니 본인이 건강을 놓칠 수도 있어요. 와이프 걱정하고 뭐 하느라. 근데 본인도 아버지도 건강검진 미리미리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피해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딱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버지도 되게 젊으신 건데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도 그런 거 계속 뭐라 해야 되지? 긴장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크게 네. 제가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건 딱히 없어요. 어머니 빼고. 어머니 빼고. 그리고 이 집을 뭔가 본인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 겁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독립하거나 자취하거나 뭔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뭔가 경험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하러 끝장을 보라는 건 아니니까 해보고 아니면은 다른 거 해보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좀 본인은 인생의 경험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많이 해봐야 돼 왜냐면 본인은 고집이 있거든 네. 근데 저거 똥이라고 절대 직접 찍어 먹지만 그래도 본인이 찍어 먹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경험해봐야지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다 데이터가 쌓여서 내가 정말 더 괜찮게 그걸 사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손해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는 경험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그렇다고 막 사치 부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다 물어봤어도 나중에 궁금한 거 생기면 말하나 드릴 테니까 네. 이런 걸 여기서 뭐 물어보시거나 하면 제가 다 기억 못해요 촬영 때 이렇게 왔었다 생각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답변 다 드리니까요 그런 거는 뭐 또 새롭게 찾아와서 뭐 물어보시는 그때는 이제 상담비를 내고 물어봐야죠 간단한 것들 그냥 답변 드리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보시면 답변 다 드리니까요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네. 알겠죠? 다 물어본 거죠?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